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더 페이퍼룸. 종이로 된 방이라고 하면 되겠죠? 페이퍼가 종이니까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. 뭐야? 진짜 종이가 있네? 문 닫지 마! 진짜! 문 닫지 마! 문 닫지 말라 했잖아. 이 뒤에 뭔가 이거 밀면 될 것 같은데? 됐다. 화장실이었구나. 뭐야. 놀래라. 자, 일단 화면 밝기 최대로 했고요. 뭐가 쫓아온 거지 방금? 뭐 때문에 죽는 거야? 나와봐. 왜 죽는 거지?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? 뭔 소리야? 또 이번엔 뭔 소리야? 뭐야? 뭐가 타고 있는 거야? 다 탔어? 안 볼 거야. 안 봤잖아. 진짜 안 봤잖아. 왜 죽여! 불 끄면 안 나오네? 아하. 자, 꿀팁. 불을 끄면 안 나옵니다. 좋아요. 불을 끄면 안 나오는군요. 불 꺼. 일단 불 꺼. 불 꺼 생각해. 아니, 원래 아기가 저렇게 우나? 저거 누구야? 아까 그야, 걔야. 열쇠 니 거니? 빌릴게. 영어가 안 보여요, 저 글씨체가 왜 이런 거야. 불 꺼.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일단 불 끄자. 여기 안 열려요?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생기면 이걸 치워줘야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래? 좋았어. 불 꺼! 됐어. 좋았어. 자, 오케이, 다 읽었다고 치고. 불 껐는데! 왜 이렇게 많아! 불 껐는데! 잠겼어. 불 꺼고. 불 끄고. 좋아. 불만 꺼주면은 안 죽네, 내가. 불 끄고. 먹고. 불 끄고. 불만 잘 꺼주면 됐네. 이거 쉽네. 불 끄고. 뭐야, 왜 이래? 나 지금 불 껐는데? 뭐야, 왜 그래? 왜 이렇게 빨개! 이러지 마. 우리 이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, 아까. 방이 더 이상 없는데? 나 라이터도 먹었는데, 라이터는 어디다 쓰는 거지?
아, 종이 인형을 태워보자고? 아, 좋은 생각이다. 어, 그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. 잔인해가지고. 와, 니들 진짜. 인성이. 와! 역시 나도 여러분들처럼 인성이. 나빠지나봐. 나 인성이 좋아가지고 이거 불러 태울 생각은 못했지. 와, 깼다! 이게 엔딩이었네. 내가 저 불로 태워가지고 지졌어야 됐던 거구나. 아주 완벽하게 엔딩을 봤습니다. 역시 여러분들이 인성의 박수를. 재밌겠습니다. 지금까지 The Favor Room이었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뿅.